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하나 짚어볼 부분은 진보 정치를 표방해온 정의당입니다. 충북 유일의 후보였던 김종대 의원은 다소 아쉬운 성적표로 레이스를 마쳤지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여전히 희망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 한 명만을 지역구에서 당선시키며 뼈아프게 마무리했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한 정의당 후보였던 청주 상당의 김종대 의원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정순, 윤갑근 두 후보의 초접전 대결 속에 3위로 밀리며 예상보다 저조한 6.91% 득표율에 그친 겁니다. 8개 선거구 중 한 곳에만 후보를 내며 존재감도 크게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충북 유권자 8만 5,200여 명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의당에 표를 줬습니다. 득표율 10.36%로 35개 정당 가운데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 때 정의당이 충북에서 얻은 비례대표 득표율은 5.64%로 이번 총선 득표율은 당시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충북 전체의 진보 정치에 대한 기대도 과거의 뭐 진보 보수의 어떤 진영 논리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진보 정치에 대한 희망이 기대가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 소수 정당을 위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양당의 꼼수로 오히려 정의당의 원내 입지를 축소시켰지만 유권자들의 지지가 현저히 약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충북의 많은 유권자들이 진보 정치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안정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예정된 국외 연수 25개 과정을 취소했습니다. 또 과학중점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국외 연수 등 15개 과정은 국내 연수로 대체하고 교육부와 지자체 주관의 20개 국외 연수는 추진기관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면서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1,070곳에 운영 중인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은 도내 전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50.4%인 2만 9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아동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완치 뒤 퇴원한 괴산군 장현면 84살 A씨가 기저질환으로 숨졌습니다. 괴산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충북대에서 퇴원한 A씨가 숨졌으며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전에 심근경색을 알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시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태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연히 지역 상권이 얼어붙고 이웃들 간의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찾기와 마스크 만들기 등 다양한 캠페인들이 펼쳐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세종시의 한 식당. 환자 동선이 공개된 이후 거짓말처럼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삥 둘러서 가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울고 싶은 심정이죠. 쉽게 얘기하면. 텅 빈 테이블과 시리에 빠진 주인. 하지만 이 쓸쓸한 풍경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와 음식을 맛있게 먹은 뒤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다시 3명을 지목해 방문하도록 하는 자발적인 시민 캠페인이 시작된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아직 왁자지껄하지는 않지만 점심시간 직장인을 중심으로 테이블이 하나둘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용을 좀 더 많이 해서 활성화하고 안전하다는 것도 홍보해서 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왔습니다. 시민단체부터 엄마들의 작은 모임은 물론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기부하는 손길이 줄을 이어 세종에서만 2천여 장이 탄생했습니다. 또 천 마스크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KF94 제품과 교환한 뒤 이를 더 위험한 의료, 구호 현장에 보내는 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개의 마스크를 만드는 게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조금 의구심이 처음엔 들기도 했지만 작은 힘이라도 모으면 우리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세종시 방호복 어벤져스가 나타났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공공자전거, 놀이터 등을 찾아 소독약을 뿌리면서 방역당국의 손을 덜어주는 캠페인으로 현재 2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주기적인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마음의 거리는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힘내라 세종! 힘내라 세종! 힘내라 세종! TJB 강진원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청주공항 인근 128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헬리콥터 정비 중심의 항공산업 혁신성장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하고 산자부의 경자구역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국토부의 산단 승인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청주공항에 지점을 설치하고 직원 13명을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다음 달부터 10월 말까지 청주에서 제주 간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6월부터는 중국 옌지 노선을 신규 취항할 계획입니다. 단양 수중보 건설과 유지관리 비용 분담 문제가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단양군은 국토부와의 건설비 분담 협의하기 부당하다는 군의 주장을 기각한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은 지난 2009년 국토부와 수중보 초과 건설비와 유지관리를 군이 맡는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 관련자 10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17건에 대한 수사를 거쳐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구매자와 유포자, 방조자 등을 추가 추적 중이며 유관기관과 성착취물 삭제와 피해 상담 등의 구제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입주민의 얼굴이 찍힌 CCTV 캡처 화면을 공고문에 게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79살 A에게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공고문을 수차례 제거한 입주민 B씨의 얼굴 캡처 사진을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강수량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